반갑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최경화, 이정우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으로 한시적으로 성경적 성교육 강사 과정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네, 카도시 아카데미가 어떤 곳인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카도시 아카데미는 이제 죄로 인해서 훼손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특별히 지금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성문제로 인해서 아주 급격한 그런 네.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까지 네. 이런 영향들이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고자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이번에 성경적 성교육을 무료로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곧 제정이 될 것이다 네. 라는 염려를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성경 말씀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는데 이제 동성혼까지 법제화가 된다면 네. 우리의 크리스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에 대해서 이제 성교육에 대한 기반이 없으신 교회에서는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네, 뭐 당장에 제일 이제 걱정스러운 게 뭐 최영애 이제 국가인권위원장도 뭐 올 9월에 네.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부터 네. 시작해서 네. 지금 여러 이제 진보 단체들이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막상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학교 공교육이라든가 네. 여러 시설들에서 이제 동성애 관련된 교육, 성적 지향 관련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우려가 있죠. 안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 그렇죠. 사실 이제는 너무 대놓고 하게 되겠죠. 네네. 예, 여러분 그래서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저희 성경적 성교육 강사 양성을 쭉 해왔었지만 그것과는 좀 다르게 온라인으로 무료로 오픈을 해서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교회와 가정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아이들에게 성을 가르쳐야 되는지는 분명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더 길게 얘기할 것 같고요. 네. 바로 들어가서 네. 등록하시면 네. 이번만 무료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서 등록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 오프라인 강의하고 온라인 강의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현장에서 막 진짜 궁금한 것들 바로바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흘러가는 것과 온라인은 좀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카도시 TV를 통해서 더 심화 과정을 공부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구입하셔야 될 책은 한국성광연구협회에서 이 개정판을 내놓은 성사랑 가정 2. 예스24 그리고 알라딘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꼭 구입하셔서 함께 공부를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디다가 접수를 해야 할까요? 네. 네. 뭐 구글도 괜찮고요. 네. 네이버 다음에다가 카도시 아카데미라고 치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등록하는지 그 절차들이 나와 있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도록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분명히 저희 카도시 TV로 그동안 유튜브에서 쭉 메인 TV 그다음에 스터디 TV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해왔던 방송이 있죠, 목사님? 네. 네. 그거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각 유럽에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윤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교육을 모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깨어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무료니까 온라인으로 전부 다 이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들으시고요.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서 우리 자녀를 지키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곧 온라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